역대 처음이자 마지막 신인왕. 아 진짜요? 코치 시절에 어떤 선수를 기억하고 계세요? 뭐가 그렇게 궁금해. 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용검입니다. 오늘도 심창해 설련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심창해 설련이 톱스타들의 전유물이었던 화장품 모델,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홍보대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어떤 브랜드 어떻게 되신 거예요? 네, 스콧 헤미시라고. 네, 네. 남성 브랜드 화장품인데. 아~ 예전에 여기서 저희가 초창기 때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네. 뭐 인연이 이게 연이 닿다 보니까 네. 이렇게 앰버서더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시작은 스토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좀 뭘 걸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구독자들 위해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네. 제가 화장품 10세트. 아, 댓글 이벤트? 네, 댓글 이벤트. 오, 다섯 개만 더. 15개? 네. 아니, 15개? 그대로 보여주세요. 아, 힘들어. 왜냐면 저도 한번 구매했었는데 선물용으로 진짜 좋더라고요. 약간 양주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렇죠. 색깔도 네. 약간 그런 네. 색이 나잖아요. 주시면 네. 마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심창해 설련이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만큼이나 또 심창해 설련이 대형 게스트를 섭외를 해오셨습니다. 저도 정말 만나뵙고 싶었던 분인데 오늘의 게스트 1992년 구도 부산을 뜨겁게 달구었던 주인공입니다. 롯데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을 이끌었던 주역, 롯데자이언츠의 처음이자 마지막 신인왕 염종석 감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와, 진짜 대형 게스트. 네, 일단 저희 스토킹 구독자분들한테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롯데자이언츠에서 17년간 선수생활을 했고 6년간 코치 생활을 했습니다. 현재는 부산의 동의과학대학교 야구단을 창단해서 지금 감독을 맡고 있는 염종석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동의과학대학교에서 감독하고 계신데 프로에서 코치 생활도 해보셨고 뭐 선수로서 많은 코치분들도 만나보셨는데 대학에서 하는 지도자 생활은 또 어떻게 좀 다른가요? 일단은 프로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지명을 받고 선택을 받아서 네. 와온 선수들이고 어느 정도는 조금 짜여져 있다. 뭐 조금 만들어져 있는 선수다고 볼 수 있는데 대학에 와 있는 선수는 일단은 1차적으로 선택을 못 받은 선수들이고 2차적으로 이제 다음 한번 드래프트를 기대하고 네. 온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조금은 프로에 지명받았던 선수들보다는 조금 실력적으로 뭐 한 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조금 아래에 있는 선수들인데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솔직하게 답답한 면이 많은데 예, 제가 좀 약간 운동선수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우리 요즘 최근에 듣는 꼰대 소리 있지 않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 듣기 때문에 되게 선수들한테 좀 조심하고 있는 편인데 마음은 많이 내려놓고 선수들에게 좀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심창해 설련이랑은 언제부터 이렇게 인연이 돼서 알고 지내셨었나요? 롯데 자이언츠에서 이제 선수와 코치로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제가 처음으로 프로 무대에서 이제 일군 메인 코치를 맡아서 딱 할 때였는데 심수창 선수가 우리 롯데에 와 있어가지고 인연이 됐습니다. 코치 시절에 어떤 선수를 기억하고 계세요? 뭔가 그렇게 궁금하네. 어떤 선수였어요? 심수창 위원 이 동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일군 무대에서 네. 그죠? 뭐 김사율, 뭐 김성배, 김승회. 동기 맞죠? 아니, 1년 선배. 아, 1년 선배. 강영식. 아, 맞다. 그러니까 그 또래가 비슷하니까 네, 다 친구로 기억이 돼요.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마음적으로 좀 다들 좀 보듬어 줘야 되는데 네. 이 선수를 어떻게 하면은 운동장에서 좀 마음껏 하면서 팀에 좀 시너지 효과가 되지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마음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데 아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선수들 베테랑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시에게 말은 잘 안 들었다 이런 말이죠. 아 근데 저는 여기 롯데의 처음이자 마지막 신인왕. 아 맞아요. 몰랐어. 그 이후로는 지금 아 진짜요? 한 명도 신인왕이 안 나온 거죠. 올해는 이제 저 최준용 선수가 말이 많죠. 네. 아마 그렇죠. 받을 것 같다고. 네. 또 기아 타이거즈 이의리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네. 아웃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 신인왕 때문에 또 최근에 인터뷰를 몇 군데 하기는 했습니다. 바랍니다. 신인왕 최준용 선수가 제발 올해는 좀 따가지고 제가 매년 이 시기만 되면 이제 단골로 인터뷰를 하게 되고 막 하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참 미안스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게 벌써 몇 년 전 선수인데
10년 전 선수도 아니고 30년 전, 29년 전에 받았던 그걸로 아직까지 제가 이 우려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있고 참 좋은 기분이 많았는데 아 이게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하나는 좀 나와라. 그래서 올해는 최준용 선수가 받을 것 같고 저도 제발 받으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혹시 보신 적? 사실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본 프로는 한 명도 없고요. 뭐 양준혁 선배 얘기도 나왔었고 저 그 송승준 선수가 유튜브 하는 걸 한번 봤는데 아, 이 친구가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건 제가 알아요. 근데 웃기더라고요. 그 김사율 선수하고 송승준 선수 나온 거 재밌게 잘 봤어요. 그러면 스토킹의 공식 코너 독한 프로필이란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와 워낙 커리어가 화려하셔서 그다지 독하진 않은데 제가 일단 염종석 감독의 일대기를 한번 독한 프로필을 정리해보고 궁금하다. 이름 염종석 1973년 3월 20일생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1992년 고졸 우선지명으로 롯데자이언츠 입단 1992년 롯데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한 신인 투수가 마운드에 들어섭니다. 금태환경을 쓴 우완 강속구 투수 최동원을 연상케 하는 외모의 이 고졸 신인은 데뷔 첫 승을 완투승으로 장식 그해 무려 17승 9패 6세이브 2.33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이닝당 출루 허용 1.01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롯데 마운드에 무세팔의 재림을 알립니다. 괴물같은 활약으로 롯데 최초 신인왕 등극 7년간 왕좌를 지켜오던 선동열의 독주를 맞고 고졸투수 최초 평균자책점 1위 등극 또 당대 최고의 에이스들인 송진우, 이강철 등을 제치고 고졸투수 최초 골든글러브까지 차지한 그는 포스트시즌에서 더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는데요. 당시 팀 내 베테랑 에이스였던 윤학길, 박동희 대신 당당히 포스트시즌 1선발로 낙점 또 한 번의 완투승으로 KBO 역대 최초이자 유일한 만 19세 포스트시즌 1선발 승리투수라는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고요. 준플레이오프부터 한국시리즈까지 총 5경기에 등판 두 번의 완투승과 함께 4승 1세부를 거두면서 믿기 힘든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 특급 신인의 활약 덕분에 롯데는 창단 두 번째 우승이자 KBO 최초의 준플레이오프로 시작해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는 영광까지 누리게 됩니다. 누구보다 화려한 시즌을 보는 역대 최고의 루키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시리즈 4차전 6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갔던 그는 어머니가 끓여주신 장어탕을 먹고 배탈이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팔꿈치였습니다. 데뷔 첫 해부터 200이닝 이상을 소화한 그는 포스트시즌에서도 선발과 불펜을 오가는 사이 그의 팔꿈치와 어깨는 점점 망가져가고 있었는데요. 통산 200승 이상을 기대했던 초대형 에이스는 이듬해 기록한 10승을 끝으로 3번의 수술과 재활을 반복하며 더 이상 두 자릿수 승리를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통산 93승 133패, KBO 역대 최다패 3위, 100패 이상 기록한 탑10 선수 중 100승을 채우지 못한 유일한 선수로 기록되고 맙니다. 자신의 오른팔과 팀의 우승을 맞바꾼 비운의 천재 염종석. 짧지만 찬란했던 1992년 구도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야구 팬들 뜨겁게 달궜던 그의 투어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독한 프로필 끝입니다. 와, 독할 게 한 개도 없다. 네. 와, 진짜. 와. 일단 그러면 독한 프로필 나왔던 내용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운동 시작한 건 핸드볼 선수였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육상 선수였죠. 아, 육상 선수였어요? 육상 선수인데 달리기가 아니고 볼던지. 아 멀리 던지기 선수. 아 멀리 던지기 선수였군요. 그 학교에 이제 육상부가 있었는데 그걸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볼부가 있다 보니까 핸드볼부 감독님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뭐 어린 나이에 뭐 압니까 뭐 하자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고 6학년 때 아 6학년 되기 전에 야구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중학생 동네 형들 따라다니면서 볼 주워 주고 했었거든요. 동네 야구할 때. 그래서 아, 나는 야구로 가야 되겠다. 5학년 말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작은 아버님이셨죠. 작은 아버님이 대한생명 이제 부산 지부장 하실 때 조금 인맥도 많고 이래 가지고 작은 아버지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그러면 야구 있는 학교가 어딘지 한번 알아보자 해 가지고 보니까 바로 옆에 구는 같은 군데 이제 동만 좀 틀린데 거기에 야구부가 있더라. 중앙 초등학교 야구부가 있더라. 그래서 야구하러 갔었지. 예. 아 그러면은 또래보다 야구를 좀 늦게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예, 정확하게 선수로는 6학년 때 시작을 한 거죠. 등록을 한 거는. 그러면 처음에 좀 실력차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신 거예요? 실력차가 없던데. 아 진짜요? 왜냐면 멀리 던지기 선수였으니까. 제가
거기를 이제 그 학교의 감독님 앞에서 테스트를 본다고 보는데 이게 또 제 자랑밖에 안 됐어요. 아, 원래 저희는 자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테스트하는 방망이도 치고 뭐 볼도 던져보고 하는데 외야 수비를 하는데 펑거를 우리 수비 펑구를 치는데 중앙초등학교 감독님이 우리 작은 아버님한테 말씀하시기를 야 저 어린 놈이 야구도 안 해본 놈이 딱 소리 듣고 어딘 줄 알고 뛰어가네 이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 네. 그러면서 거기 갔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유격수 보고 중견수도 보고 투수 아니, 야구를 시작한데 네. 그렇게요? 그러니까 포수하고 좌익수 빼고 다 봤죠. 이것저것 다 했어요 정말. 와 대단해. 이제 주 포지션은 유격수하고 투수하고 했었죠. 아니 초등학교 6학년에 야구를 시작해서 어찌됐건 4년 뒤에 야구 명문 부산고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중학교 때도 좀 잘 하셨다는 얘기인데 부산고에 가기 전까지 어떤 성적 내면서 막 이렇게 가셨었나요? 제가 독한 프로필 얘기하실 때 뭐 고졸 우선 지명 이런 그때는 고졸 우선 지명 이런 게 없었고요. 드래프트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 1차 드래프트, 2차 1번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건데 저는 그냥 그 당시에도 작은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롯데 정학수 스카우터라고 아마 모르실 텐데 그 당시에 이제 스카우터 하던 분인데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프로에 들어가고 싶다, 들어갈 수 있겠느냐. 제가 대학을 경성대학을 가기로 했는데 이제 이것도 말하면 또 웃긴데 혼자 가게 되면 서울의 경희대 이쪽을 갈 수 있는데 이제 팀원들이 있으니까 팀원들이 있으니까 제가 뭐 팀원을 몇 명을 데리고 이래 가면은 여기를 갈 수 있다 감독님이 얘기를 하시길래 그 당시에는 감독님이 하늘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경성대를 갔는데 경성대를 갈 바에야 내가 프로 야구를 이렇게 한번 동기들이 나중에 올라오더라도 내가 그 당시에는 내가 내 자리 잡고 있으면 되겠지 생각하고 독하게 마음 먹고 한번 작은 아버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프로를 노크를 해가지고 전 우선 지명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우선 지명이 아니라 아니에요? 네. 제가 걸어가서 해달라서 저는 계약금 줄 줄도 몰랐어요. 근데 계약금이라고 또 1,500을 주시더라고. 그러면은 지명 순위가 아니면 어떻게? 근데 이제 그 당시 말을 들어보니까. 부산고등학교에 이제 조두복 감독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감독님한테 얘기는 한번 했었다 하더라고요. 이 친구를 좀 데려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 이 친구는 대학을 이렇게 가기로 돼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계약금까지 줘가면서 이제 계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요거에 중학교 얘기를 하다가 온 건데 중학교 때도 그래서 그냥 키 큰 친구가 참 뭐를 이쁘게 던진다. 참 이쁘게 던진다 하는 소리를 들었지. 중학교 때도 뭐 잘하고 뭔가 전국에서 아, 저 선수 이런 말들은 못 들어봤어요. 아, 그냥 평범했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자꾸 기대를 하는데 그것만큼 제가 이 그 감독님들의 눈높이를 못 채워줬죠. 그 기대만큼.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 올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고졸 우선 지명이 아니고 제가 제 발로 가서 계약 좀 시켰어요. 진짜 희한하네. 그때 감독님 동기분들은 지명 이런 거 없어요? 명주, 아예? 차명주. 와, 그러면 지명은 안 차명주 선배님이 한양대 졸업하고 5억 계약금 받으시고 전 1,500 받았죠. 그래서 어디 있긴 해. 그래서 누가 어디인 줄 알았는데. 어디 나가면 공짜 안 하면 더 붙여라 창피하니까. 이런 브랜드가 있었군요. 네. 저 알려진 바랑 완전히 또 다르네요. 일단 그러면 부산고 때 얘기부터 잠깐 더 해볼게요. 당시 부산고에 와 선배로는 강상수, 후배로는 송민원과 주영광 선수가 와우. 있었잖아요. 제가 1학년 때 강상수 선배가 이제 3학년인데 강상수 선배가 있을 때가 이제. 대통령배 첫 전국대 우승을 했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벤치에서 파이팅 감이 있었고 그 마침 그때 따라가가지고 메달은 받고 왔어요. 강상수 선배 있을 때 되게 참 잘했고. 그럼 고등학교 시절에는 염종석 감독께서는 어느 정도 팀 내 위치였나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오히려 2학년 때 제 위에 하나 선배의 그 형이 에이스 투수가 있어서 저만큼 피지컬이 좋았어요. 그 형이 좋았는데 11월 달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1학년 때, 그 형이 2학년 때 연습 경기를 하는데
갑자기 던지다가 뭐 팔이 쑥 했다나 뭐 이래가지고 그 형이 재활을 해야 된다고 빠지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2학년 이제 3월부터 부산시 예선대회가 있는데 보름 상간에 한 10게임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인닝도 기억을 해요. 한 80이닝을 우리가 한 것 같은데 10게임에 제가 뭐 63이닝을 던졌습니다. 보름 동안. 그 다 던졌네. 예. 그 보름 동안. 그게 예, 거기에서 이제 불살랐죠. 불사르고 아우 팔이 아파가지고 죽겠더라고요. 병원 가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프로야구판 자체가 칼을 대면 끝이다 생각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약물로 좀 치료를 하면서 재활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 재활이 어디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약만 먹고 그냥 체력 훈련만 죽으라고 하고 버틴 거죠. 그냥 볼보이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손민환 선수가 이제 하나 밑인데 그 손민환 선수도 고등학교 올라올 때 투수로 올라온 건 아니었어요. 내야수로 올라왔었는데 이제 투수가 워낙 없다 보니까 저도 고 2학년 때 그 다치는 바람에 거의 1년 동안 볼을 거의 못 던졌어요. 못 던지면서 손민환 선수가 이제 고 틈을 타가지고 들어갔고 그런 게 그 계기가 이제 손민환 선수가 투수로서 계속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죠. 당시에 같은 세대의 뭐 황금 세대라 불리는 92학번, 뭐 7392 세대 막 유명했었잖아요. 당시에 유명하게 떠오르는 선수들 누구 있었나요? 저희 이제 고등학교 당시에 이제 우리 동기 중에 서울에서 이제 임선동, 조성민 막 얘기를 하고 맞아. 그리고 송경수 막 이런 선수들 얘기하길래 저런 선수들만큼 어떻게 던지지? 옷으로 부럽게 생각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럼 마침 그 임선동 선수, 조성민 선수 이런 선수는 뭐 해외 나간다고 막 이런 시대. 그 세 선수뿐만 아니고 부산에 이제 차명주 그리고 곽재성 한해 정민철 단장은 이제 우리보다 하나 위인데 이제 한해 그 복학을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 같이 택했는데 그 정민철 선수도 제가 볼 때는 그 대전에서 아주 잘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이렇게 피지컬 좋고 오래오래하게가 이 폼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름이 있었고 그리고 아무튼 그 당시에 좀 유명한 선수들이 많았어요. 설종진, 지금 뭐 프로야구판의 현역으로 있는 이대호 선수, 주신수 선수 세대가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세대 이전에는 정말 야, 이 선수 손에 꼽고 이름 얘기하면 아마 우리 세대가 정말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프로에 입단하게 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프로에 가게 됐을 때 그 어머님이 좀 아프셨던 일이 있었나요? 아, 어머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이 오른쪽 다리가 이 골반에서 발목까지 완전히 뼈가 다 으스러져 버렸어요. 오토바이에 치여가지고 다리가. 그거 수술을 하는 시기가 딱 거기에 맞물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장사를 못하시고 집은 어머니 안 보시면 안 되는데 그때는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 이걸 대학을 가기로는 했는데 야, 이건 대학은 사치다. 집에서 누가 그걸 할 거냐 그래서 프로 가서 그냥 내 용돈이라도 내가 벌었어야 되고 이 생각을 되게 강하게 했었죠. 그러면서 장아버지 찾아갔고 장아버지가 또 앞서 설명했던 이제 정학 선배 찾아가서 이렇게 된 건데 그 당시에 어머니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안 당하셨으면은 제가 프로를 가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학이라는 데를 뭐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불행한 일을 당하셨지만 그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프로야구 선수가 되어서 어쨌든 강한 마음을 가지게 된 계기였죠. 그럼 프로에 어찌됐건 입단하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드셨나요? 겁났죠 사실은. 막상 확정되고 나니까 1월 4일부터 훈련을 하는데 너무너무 막 마음도 그렇고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이 TV에서만 보던 분들, 이 하늘 같은 분들하고 이 운동을 해야 되니까 야 이걸 가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오로지 그냥 막 가서 우리 동기들 들어올 때 나는 무슨 포지션이든 무조건 난 일본에 자리 잡고 있는다.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역사적인 1992년 시작될 때 개막하기도 전에 스포츠신문 1면에 기사가 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얘기하면 또 제가 집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 당시 산동네 살았습니다. 네. 정말 요즘 말로 해서 뭐 버스 정류장을 한 두 코스 뛰어가야 그 신문을 팔던 동네인데 아침에 자고 있는데 집에 전화가 막 울리길래 그 전에 이제 일본 전지훈련 하고 할 때 신인 저 시범 경기 하고 할 때도 신문에 조금씩 나긴 났는데 이제 저도 그 당시에 시즌이 시작하면서 이 과연 내가 패전철이라도 중간 투수라도 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게 앞섰는데 시범 경기도 잘 던지고 하긴 했어요. 그리고 예상은 뭐 선발이 낄 거다 하는 예상도 뭐 이래 좀 나오겠는데 막상 엔트리 발표하고 어떤 예상 포지션 이런 게 신문에 딱 났다고 난다 내일 난다 이랬을 때 저도 내심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아침 8시부터 해가지고 그때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집 전화가 불통이 나는 게 뭐 계속 전화 오는 자다가 막 받아가지고 뭐 하는데 종서 신문 났다 신문 났다 네. 아니 신문이야 뭐 그 2월달 3월달도 많이 났는데 왜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다 빨리 가봐라 이래가지고 막 두 코스를 뛰어갔죠. 뛰어가가지고 500원 주고 그때 일가 스포츠 뭐 스포츠 조선 스포츠 서울 뭐 많았잖아요. 몽창 다 사왔지. 돈 주고 어머니 깨워가지고 어머니 딱 보여주면서 엄마이 바라면서 여기 선발 투수 윤학길 박동희 뭐 누구 염종석 여기 있다면서 막 그 당시 그 신문을 펴놓고 어머니하고 끌어안고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일단은 절반의 성공이다. 예, 그런 만큼 어찌됐건 기대 이상의 위치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 첫 등판에 대해서 엄청 떨리고 기대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개막 아니 이런 얘기하면 심청 해설위원한테 아니 심청 해설위원도 이런 경험 있나요? 옛날에는 막 이런 일들이 많다고 하던데 선두포수랑 했을 때 우리가 조인성 코치 우리가 조인성 코치 그 유명한 건데 굉장히 많죠.